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시험 봤던 내용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평하자면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 한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험 본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또 어디가 틀렸고 야 저건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틀렸을까 하면서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담 이론은 뭐냐 그 얘기죠. 자 인간은 요거 자 이 단어가 누가 얘기했나 찾으면 되잖아요. 자기 실현 경향성 기억납니까? 자, 인간관 두 개 뭡니까? 그렇죠.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잖아요. 이거요.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또는 뭡니까? 인간 중심. 그죠? 내담자 중심. 같은 말이야. 인간 중심.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 경향성. 한 개 더 있죠. 선천적인 잠재력. 바로 인간 중심, 즉 내담자 중심 상담이 인간관.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선천적인 잠재력, 그 다음에 자기 실현 경향성. 딱 보는 순간 벌써 얘만 봐도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즉 2번 나오는 인간 중심 상담임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인간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다른 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뺀 거잖아요. 공감적 이해, 진솔성 또는 진실성 또는 일치성, 진실성 또는 일치성 또는 진솔성이잖아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뭡니까? 바로 칼로저스의 내담자, 즉 인간 중심 상담의 뭐랍니까?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억납니까? 상담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세 번째,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공부한 분들 정리했으면 쉽게 2번이라고 체크할 겁니다. 근데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2번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상담 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자유연상, 꿈의 해석 등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한다. 얘는 뭐죠? 바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를 공부할 때 바로 상담기법이에요. 상담기법.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담 기법이다. 그 기억은 일단 맞는 거죠. 융의 분석 심리학적 상담. 자, 이런 내용들 깊게까지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자, 뒤에 보세요. 관찰 가능한 행동 수정이다. 행동 수정은요, 얘는 뭐죠? 행동 수정. 동기 수정은 아들러. 행동 수정은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융의 분석 심리학이 아니라 얘는 뭐요?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상담이죠. 그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 배웠잖아요. 그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등등 배웠죠. 그죠? 하여튼 행동수정은 행동주의다. 틀렸고요. 디귿백의 인지 상담입니다.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의 사회적 관심이다. 사회적 관심. 딱 보루성은 누굽니까? 아들러, 그죠? 아들러.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죠. 개인주의. 아들러, 그죠? 사회적 관심. 기억나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걸 체크해 줄 줄만 알면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하렌의 의사결정유형검사 문항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게 있는데 먼저 딱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그렇죠? 그게 뭐죠?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 그다음에 합리적 유형. 딱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합리적. 이거죠. 합리적 유형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한다. 한 단계 한다. 신중하게 한다. 합리적인 유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존적 유형으로 잘렸습니다. 아시겠죠? 의존적 유형은요, 뭡니까? 책임을, 책임 회피를 돌리는 겁니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뭐 타인의 영향,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존적입니다. 직관적은 뭐냐? 뭐 정서적인 뭐 지각,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직관적입니다. 여기 있는 유형은 바로 합리적 유형이다. 뭐 이문적 이런 건 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존적이냐, 직관적이냐, 합리적이냐. 이 내용은 한 단계 한 단계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거는 합리적 유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직업상담 종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결 과정. 끝날 때 낸 내용이죠. 이것은요, 뭐, 책에 있고 떠나가지고,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입니다. 1번, 종결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일방적 하지 말고. 2번,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룰 필요가 없다. 뭔가 좀 거림 좀 하잖아요. 정서를 다룰 필요도 있지요. 틀렸고. 3번,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4번, 종결 후 추후 상담. 그게 바로 추후 상담입니다. 추후 상담. 추후 또는 사후 상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래서 2번을 모르더라도 누가 봐도 1, 3, 4가, 그죠?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문제는 뭐, 거저주는 문제였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투사검사. 즉, 요거는요, 투사검사. 다른 말 하면 요거는 투사적 검사입니다. 좀 우리 흔히 말하는 투사적 검사.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된 내용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 투사적 검사가 있고요. 기본적 용어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은 자기 보고식 검사인데요. 얘는요, 뭐, 선다형. 사지. 우리가 하는 사지. 선다. 오지. 선다. 선다형. 그러니까 또는 뭐요? 예, 아니요. 예, OX 문제죠. 자, 이것도 일종의 선다형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열 문제를 주고, 누구나 다 똑같아. 100명도 다 열 명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중에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분히, 그러니까, 어떤 그 검사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얘는 신뢰도도 높고요. 타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반대예요, 반대. 얘는요, 비구조적인, 그죠? 이런 선다형이 아니라 어떤 뭐 중간식도 좋습니다. 비구조적인 검사 관계를 제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응답을 바라는 같은 내용임에도 다 정답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죠. 타당도도 낮죠. 당연히요. 만약에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난 주말에 해놓고 가로 열고 합니다. 자, 가로만 다 써봐. 그 누구는 나는 지난 주말에 집에서 TV를 봤다. 누구는 영화를 봤다. 누구는 친구를 만났다. 누구는 여행 갔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답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죠? 반응의 독특함.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요? 반응의 어떤 풍부함. 풍부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낮죠. 왜? 지금은
집에 갔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는 난 뭐 친구들 여행 갔다. 그러니까 항상 뭐 정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타당도 낮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만 투사적 검사는 뭡니까?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납니까? 뭐 HTP, H-House, 집, T, 트리, 나무, P, 펄슨, 사람. 피플 아닙니다. 펄슨, 사람. 그러니까 종이 놓고 집도 그려보고 나무도 그려보고 사람도 그려봐라 되겠죠. 그럼 누구는 뭐 크게 작게 아니면 뭐 그 도화지에 잘리게 그리거든가 안쪽 다 나오게 한다든가 다양하잖아요. 아시겠죠? 요거를 기본 전제로 해야 여기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래가 멀잖아요. 이거는요. 전혀 한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걸 사용하지 않지요. 행동주의니까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 수검자마자 다른 반응, 그죠?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죠.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검자에게 나오네.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여 반응을 유도한다. 왜?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4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아니죠. 낮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직업상담 선정에서 많이 활용 아닙니다. 낮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혹시 있는 분들이 시험 봤다면은요, 그분들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요, 2급 자격증 칠 때 1차 필기고 2차가 실기인데, 2차 실기 시험, 즉, 준비할 때 방금 말한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 같은 걸 주관식으로 써라, 이런 걸 나오기 때문에 다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정답이 4번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자,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는 유일하게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문제가 현재 나온 겁니다.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투사한다. 돌린다. 투사한다. 끝. 2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하기를 하고요. 철저하게 여기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정답 2번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가 뭐냐. 외적 준거, 외적 준거와 준거 검사 점수와 해당 검사 점수의 관련성을 우리가요 준거 그러니까 이건 준거 타당도예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그다음에 동시 타당도 또는 봉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통화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검사 실시에서 일정 기간 다음 나중에 준걸 측정해서 서로 관련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준거 점수와 해당 검사의 점수를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예언 쪽 아니잖아요. 한번 검사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 다음에 아닙니다. 이 말들은 뭡니까? 동시 한다는 말인데 여기다 동시를 말 써버리면 정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뺀 것뿐입니다. 준거와 검사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러니까 지금 분석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이 동시.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검사와 그죠? 어쩌면 얘가 뭡니까? 그죠? 기존 검사와 해당 검사, 새로 개발한 검사, 그죠? 요거를 한번 검사하고 나중이라 그러면 문제 있지만은 두 검사를 상관 분석한다. 그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시 타당도라 하면 금방 맞추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공인 타당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었다. 그래서 동시가 바로 공인 타당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8번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 이 말은요 바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미치는 요인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대리경험 있어. 대리경험 요 있었습니다. 대리경험 또는 뭐 간접경험, 대리경험 또는 간접경험이 있었고, 언어적 설득은 다른 말하면 요건 이제 사회적 설득인데 언어적 설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사회적 설득이다. 성취 경험. 그런데 여기서 유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리적 상태와 반응. 굳이 말하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 유전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했던 것들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상담의 일반적 목표. 하지만 딱 보면서 목표를 하지만은요. 안에 읽는 순간 파슨스에 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므로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등등등등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해한다. 얘는요 파슨스에 자 3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뭐죠? 개인에 대한 이해. 이게 뭐죠? 한마디로 개인 분석. 뭐죠? 예. 개인은 뭐 다른 말로 뭐 자신, 같은 말 자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직업 분석이죠? 세 번째 뭡니까? 개인과 플러스 직업의 합리적 연결, 매칭이죠. 또는 뭐 개인과 직업의 과학적 조언을 통한 합리적인 매칭, 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세요. 여기 자기, 자신, 가치관, 능력, 성격, 이거 뭐죠? 바로 개인에 대한 이해죠. 그죠? 개인 또 자신에 대한 이해. 딱 보는 순간, 정답 몇 번? 딱 나오잖아요. 1번.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약간 좀 다르긴 했지만 이거는 파슨스 얘기다 라고 특성 요인 이론에 나온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 1번. 그 개인 분석. 2번은 직업 분석. 3번은 바로 개인과 직업의 합리적인 뭐 능력, 연결, 매칭.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세 가지다. 그리고 4번은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요. 야, 10번도 이거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참. 근데 좀 틀리신 분한테 미안한데. 다 맞췄겠죠. 다음에 제시된 직업 상담의 과정. 올바르게 나르는 것. 기억나죠? 관진목 개평. 뭐다? 관진목 개평. 요 맨 앞에 있는 1장 파트 있습니다. 관진목 개평. 끝. 됐습니다. 관진목 개평. 관음의 관. 관이 딱 보이고 딱 관계형성 딱 찾으면 되잖아요. 관계형성 몇 번입니까? 여기죠. 성경 먼저 마. 아이고 한 개만 딱 알아 정도 4번 딱 끝났네. 그냥 볼 것도 없네. 그냥 다른 데도 좀 마가 한 두 개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마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 있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가야 맞추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낸 것이죠. 관만 알아도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데는 마가 없잖아요. 해봅시다. 진단 및 측정이죠. 그죠? 찾아보세요. 진단. 여기서 측정. 그죠? 시점 이제 평가 있는 거죠. 진단 찾으면 돼요. 요거는 문제의 평가. 그죠? 요거 노는 겁니다. 어떤 진단. 나. 관진, 목. 그죠? 목 벗었죠. 목. 다. 그 다음에 개. 개입 또는 중재. 개입 중재이냐? 개입 또는 중재. 그다음 개, 가, 평가, 그죠? 정답 뭐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하여튼 관진목 개평.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력 개발 단계가 뭐냐 그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경력 개발에 관한 문제를 낸 건데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직업상 직업 심리학 파트에서 보면은 경력 강범위합니다. 그죠? 뭐 직무 분석, 직무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죠? 심지어는요 스트레스 이론, 경력 개발 이런 굉장히 광범위에 나온 문제인데. 사실 이 한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분야를 다 공부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나와봤자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아니면 스트레스 이론 또는요 여기 나오는 경력 개발 단계 합치면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와봤자 한 문제거든요. 일단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건데 바로 경력 초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2단계 중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말기가 있습니다. 말기가 있는데 그러면 경력 초기는 뭐냐? 그냥 입사할 때 신입사원 입장이고요. 중기는 입사해서 이제 적응해갖고 한참 직장 일할 때 경력 말기는 뭐냐? 은퇴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력 초기는요 조직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렇죠? 또는 나에게 어떤 부장과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뭔가 모르게 좀 탐색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뭐 애인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어떤 일의 세계 일종의. 경력 중개되면 일단은 뭐 5년, 10년 걸려가지고 이제는 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또 승진할 것인가.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적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일을 하긴 하되 그동안 못 만났던 애인도 좀 더 많이 만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다시 하나 말하면 뭡니까? 일의 세계에서, 그죠? 일의 세계에서 얘니까 개인 역할로, 그죠? 개인 세계, 뭐 개인 역할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해도 관여 아닙니다. 자, 경력 말기는 맨 마지막. 누구는 승진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누구는 만년 과장, 승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만년 과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참고 견디면 일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은퇴할 수도 있고, 뭐 퇴직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해하면서, 그죠? 입사할 때냐, 한치 일할 때냐, 은퇴, 퇴직할 때냐, 그 느낌을 보면 돼요. 첫 번째,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뭔가 배우게 된다. 배운다는 것. 왜 배웁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딱 보는 순간 이제, 경력 딱 초기임을 알 수 있는 얘기죠.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죠. 조직의 규칙과 규범 분위기를 알고,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적응. 경력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과장 관련이 높은 진로 상담 도구가 뭐냐? 그냥 이 중에서 수퍼 가는 게 뭐냐? 먼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는 그 중에서도 뭐 성탐 막 유사하면서 생애 진로 무지개도 병원 뜬 것 같고 그다음에 가면 보니까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하면서 진로 아침은 모델도 한 것 같고 그 딱 보는 거 이 중에서 수포와 관련된 거는요. 딱 보니까 생애 진로 무지개는 수포에서 배웠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죠, 뭐. 그죠? 직업 카드 분류는, 요거는 뭐 흥미검사니까 홀랜드 관계 있고, 그죠? 직업 흥미검사는, 요거는 흥미검사지만 얘는 스트롱과 관련, 스트롱. 좀 흥미. 스트롱과 관련이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사후 검사는 뭐 어떤 뭐 청소년들, 그죠? 청소년들 또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진로 사고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청소년하고 대학생들로 관련된 것이죠. 그 내용들은 제가 간략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에서 수포와 관련된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3번밖에 없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가 좀, 그래서 문제가 좀 평이했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좀 쉬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넘어갔네요. 자, 13번입니다. 13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또 나왔네요. 그죠?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탐색하여, 우연한 사건. 그죠? 잠재된 기회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도와야 된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호기심. 먼저요, 그러면 먼저 하죠. 첫 번째 보죠. 우연한 사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유한화학과. 뭡니까? 크롬볼츠의 요거잖아요. 있네. 크롬볼츠, 크롬볼츠, 가슴 봐라. 크롬볼츠, 크롬볼츠, 크롬볼츠. 어차피 다양한 읽는 건데, 크롬볼츠 뭡니까? 사회학습이론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사회학습이론에서 나오는 거, 유환학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환학과, 유환학과. 기억나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유환학,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유환환환, 환경적 조건화 사건, 유환학학학학, 학습 경험, 마지막 과제 접근 기술. 자, 이거 뭐냐? 바로 세 가지 유환학과 학학, 학습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도구적이냐, 연상적이냐. 도구적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연상적이 있는데 여기 연상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요거잖아요. 우연한 사건.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남들도 못 고치는 병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한의사 고쳤습니다. 아, 나 커서 한의사 될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학습 경험 중에서도 연상에 해당한다. 얘는 뭐라고요? 크롬볼츠의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연관돼가지고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데 되는 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성. 기억나잖아요, 요거. 그죠? 계획된 우연. 요거는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 모형이잖아요. 요것이. 그죠?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부 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도록 합니다. 상담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꼭 뭐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좀 상식선에서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중관계는 피해야 한다. 그렇죠. 하고. 여러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 성적인, 이성적 관계라면은 서로 간에 상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되겠죠. 2번. 상담 내용은 예외 없이 비밀이 보장된다. 예외 있잖아요. 뭐 임박한 위험이 왔을 때. 그죠? 등등등등. 그죠? 비밀 보장의 원칙에 예외가 있다. 내용을 봐도 예외가 있다는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죠. 틀렸죠. 3번.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의 적용은 삼가해라. 그렇죠. 4번. 상담 절차, 상담 관계, 상담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해. 언제? 상담 초기에. 이게 어쩌면 상담의 구조화에 해당되는 문제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심리 검사 활용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참 좋은 문제면서도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었죠. 1번. 심리 검사 결과 해석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2번.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맞고. 3번.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해야 된다. 맞죠? 4번. 해석 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누구라도 다 할 것은 뭐 흔한 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받은,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춘 검사자만이 사용을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6번입니다. 갓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납니까? 힘성 사내. 그래서 이번 문제 참 좋았으면 전부 내용이 힘성 사내.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지금 나오는데 다섯 번째 어떤 나온 문제 중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제일 쉬우지 않았느냐는 그래 보는 겁니다. 힘성 사내. 힘성 사내. 힘이 센 사내. 아시겠죠? 힘. 이네. 힘과 크기 지향성. 성. 성역할 지향성. 했죠? 성. 사.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다 나왔네. 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직업 포부 발달 단계의 힘성 사안을 물어본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번. 다음에 상담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 이론이 뭐냐? 자, 이거 새로운 진로 발달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1번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 한 개 더 있죠. 개인적 목표. 여기 하나 있다면 자기 효능감. 여기 있다면 세 번째 뭐요? 개인적 목표. 요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진로 발달에, 그죠? 진로 발달에 개인적 결정 요인 세 가지잖아요. 요거. 하나, 둘, 세 가지. 딱 보는 순간, 아, 사회, 인지, 진로 이론이죠. 거기 있잖아요. 여기 인지적, 뭐지만 같은 말입니다. 사회, 인지, 진로 이론이나 사회, 인지적이나 뭐 어떻게 표현 방식 다른 것 뿐이니까. 그래서 사회, 인지, 진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진로 발달에 개인적 결정 요인 세 가지,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세 가지만 알아서 푼 거잖아요. 벌써. 네 남자가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한 진로 장벽도 끊어놓는 거죠.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진로 장벽, 진로 장벽이 뭐냐? 근접 맥락 변인의 다시 말하면 방해 요인 기억나죠, 그죠? 그게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진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진로 선택을 돕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얘기하면 바로 다시 말하면 진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런 의미를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회 인지 진로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이다. 끝! 아시겠죠? 예. 정보 처리, 가치, 그죠? 그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이죠. 이건 이제 프로이트 그 다음 나온 내용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라 그 얘기죠. 1번 인간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우월성의 추구다. 그렇죠. 우월성의 추, 열등감 극복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전부 다 아들러요. 그래서 우월성 추구다. 요거는 열등감의 극복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게 뭡니까? 출생 순위와 아죠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만약에 5남매면은 첫째일 때, 막내일 때, 중간일 때, 둘째일 때 다 다르다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5남매 중에서 셋째였거든요. 그러니까 형만 이뻐하는 것이 질투를 느껴가지고 형을 미워했던 얘기죠. 그죠? 네. 맞는 거죠. 또 열등감이죠. 열등감 무조건 아들러입니다. 열등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이제 상담하는 것이죠. 맞는 겁니다. 3번 어려서부터 형성된 각본 분석 다른 말은 뭡니까?
스크립트 분석이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기억나요? 에릭 보네. 이건 에릭 보네 교류 분석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19번 봅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자, 잘 보시면 돼요. 먼저요. 첫 번,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을 일에 뭐 맞춰 나간다. 내 글에 맞춰 나간다. 이 말은 곧 다른 말하면 적응해 나간다. 그 말이야. 이 말은 곧 적응해 나간다. 그런 말이고. 이런 맞춰 나가는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이다. 두 번째, 현재 당면한 진로 발달 가업, 직업 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 준비도. 이것도 뭔가 봤죠, 그죠?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군이다. 자, 요게 우리가 뭘 느낍니까? 바로 사비카스의 요거요.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뤄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거기에 여러분들 주요 개념 세 가지 기억납니까? 주요 개념 세 가지. 첫 번째 직업적 성격. 두 번째 바로 진로 적응도 이겁니다. 직업적 성격. 그 다음에 진로 적응도. 자, 하다가 생애 주제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일어나오는 주요 개념. 주요 개념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뭔가 맞춰 나간다. 적응이죠. 그래서 얘는 뭐랍니까? 여기 진로 적응도 적응이다. 그래서 진로 여기 적응도 나오죠. 그죠? 정도다. 그리고 주요 개념에서 직업적 성격 여기 있잖아. 직업적 성격 있죠? 성격 여기 있잖아요. 생애 주제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 기억이 안 나면은 생애 주제, 직업적 성격, 진로 적응도는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런 나오는 주요 개념 세 가지네.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럼 셋 중에 하나니까 읽는 순간 맞추어 나가네, 적응해 나가네, 그래서 진로 적응도 이렇게 딱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 요거는요. 사실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내리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용어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굳이 어느 책을 봐도 뭐 심리 구성 개념이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있는 책 없습니다. 이거 상담 심리학을 저처럼 오래 공부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이게 뭔지 알거든요. 알고 내가 보는 순간 나는 그냥 알고 있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나올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요거는요 바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심리적 구성 개념. 심리적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죠. 추상적 개념인데 요거거든요. 여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만 골라라. 그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 다른 말하면 가설적, 가설적. 가설. 가설이 추상적입니다. 가설적이다. 추상적이다. 그 뜻입니다.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위해 추상적이니까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추상적이고 또 가설적이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요. 직접적으로 관찰 이거 불가능하죠. 왜? 추상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죠. 추상적이다, 가설적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어쩌면 이거는 좀 틀린 문제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든 거라고는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 내용으로는 좀 평이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두어 문제는 조금 좀 심화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 문제가 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죠?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좀 고르기 애매했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풀다 보니까 아, 저거는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틀렸구나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자, 모두 제 강의 듣고 열심히 한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